요 근래 그 호우주의보가 내리면서 안타까운 얘기들이 많이 들리고 있거든요. 일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침수가 됐다거나 나무 전체가 수탁물로 뒤집어졌다거나 장시간 잠겨있다거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주면 도움이 될까요? 가슴 아픈 이야기죠. 그러니까 매년 침수 피해나 이런 것들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돌아보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 있겠지만 가능하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우선은 침수된 곳에 물을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침수된 곳들 같은 경우는 진흙탕이 이렇게 잠기는 것들이 문제가 되거든요. 단지 이제 화분재배나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좀 낫지만 일반 토양에서는 그런 진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빠르게 좀 씻어내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화분이든 토양이든 깨끗한 청수를 이용해서 그런 진흙들을 씻어내는 그런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그렇게 잠기고 난 곳들은 뿌리가 당연히 쇠약해져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병해충의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 특히 병 관련된 부분에 문제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라이족토니아, 그러니까 뿌리 썩은 병이라든지 또 가지 썩은 병 이런 것도 같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래서 살충제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건 살균제의 살포가 중요합니다. 종합살균제의 살포, 특히 뭐 베노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관수, 아미스타면 사파이어라든지 곰팡이성하고 일반 종합살균제들에 대한 살포를 주기적으로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간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지나게 되면 적기를 놓칠 수밖에 없고 발생된 다음에는 그걸 낫게 하기는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정말 가슴 아픈 부분이긴 하나 병해를 예방하시는 게 침수로 인해 발생된 피해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피해가 발생이 되고 후속 조치 관련된 부분을 여러 농가들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농가들 중 좀 특이한 곳들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담양이라든지 침수 피해가 발생이 됐고 그 침수 피해가 발생된 곳들 중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했던 곳들은 그나마 좀 많은 침수 피해를 좀 줄일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한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곳들은 방금 말씀드린 뿌리가 썩는다거나 또는 뭐 가지 썩은 병으로 인한 가지들이 뭐 썩어가는 이런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이 됐거든요. 그런데 정말 특이하게 품종에 대한 특수성도 있었습니다. 다른 품종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로 인해서 3분의 2 이상의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 아 특이하게도 수지블루는 극히 일부의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토양 적응성이 강한 품종을 침수를 대비해서 심을 수는 없겠으나 수지블루가 지금 현재 남부 품종 중 최고의 품종으로 많은 분들이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만큼 수지블루 심었을 때는 안타까운 건 침수 피해에서 조금 더 안전한 보험이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피해가 발생된 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하면 조금 더 이 사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몇 년간의 그런 사례도 있기 때문에 다양한 약제 방제를 할 수 있는 또는 사후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성심성의껏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 전혀 문제없이 재배 보증할 수는 없겠지만 10%라도 아니 1%라도 사후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부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